안녕하세요. 동주천 매화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속설이나 미신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예. 선생님, 혹시 옛날 말 중에서 새 집에는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맞죠. 터전 지신돌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지신돌에 대접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갔다가는 쉬운 말로 그거죠. 내 집에 신고도 없이 니네 왜 들어와? 신고이씨 들어와야지. 신고이씨 들어와도 니네들을 봐줄까 말까인데 신고도 없이 니네가 감히 나한테 들어와? 니네 한번 혼나볼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새집 짓고 들어갈 적에는 항상 조심을 하고 그 터에 꼭 울리고 다져주고 들어가야지만이 탈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례식을 갔다 왔을 때, 네. 집 앞에 소금을 뿌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쎄, 장례식 같은 데 갔다 오면 소금도 뿌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고춧가루도 뿌리고 세발 달리 뭐 개장인가 뭐로도 예방을 하고 많이들 하는데 귀신들이 주로 싫어하는 거죠. 응? 소금 같은 거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따라 붙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행위겠죠. 선생님, 세간에 보면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예. 무당이랑 자면 복이 온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이거는 맞나요? 아이, 틀리죠. 무슨 무당하고 잔다고 해갖고서는 복이 온다 그러면 뭐 세상에 무당들 어떻게 살아나가? 맨날 문 잠그고 경비 세우고 해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무당이기 전에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다고 뭐 신이 맨날 24시간, 48시간 뭐 몸에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해서 불러드릴 때 신도 같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인간으로 들어서고 신의 제자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무당하고 잔다고 복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